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더스 모터스 차파는 노예 누나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요. 저번에 토요일날 주말에 오셔가지고 차를 사가신 고객님, 오늘 이렇게 자동차 등록증이 나왔어요. 두 분 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 이거 그랜저 사신 분 진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K5 등록증 이렇게 나와서 여기 취등록세, 그리고 이제 그분은 서울 지역이어서 여기 채권이랑 공채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영수증이랑 이렇게 남은 이전비가 82,000원 이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이전비까지 다 꼼꼼히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심하고 거래하실 수 있게 제가 박경우 실장이 항상 언제나 도와드리고 있고요. 영수증까지 저희는 다 고객님한테 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는 좀 이제 돈이라서 제가 나중에 고객님들한테 바로 통장으로 붙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통장 번호는 제가 미리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신님도 똑같이 그랜저 취등록세 영수증이랑 네, 이거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까지 다 돼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분은 이제 경기도에 사세요. 그래서 이제 공채나 그런 거는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없고 이전비 남은 금액이 여기 76,000원 그대로 고객님한테 제가 전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서 형제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한 분 주소로 해서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저희 바로 밑에 가면 우체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내려가서 등기로, 빠른 등기로 붙일 거고요. 공채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공채 채권, 여러분들 들어가는 곳, 안 들어가는 곳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네이버에 한국납세자연맹이라고 쳐서 들어가시면요, 여기 자동차세 해서 쭉 나와요. 여기 뭐 면제 대상자, 차량 명의 대상 차량, 그리고 소형, 중형, 대형 그 차량 기종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공채가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남은 이전비 이렇게 다 돌려드릴 거고요.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붙이는 곳은 지하 1층에 있고요. 지금 이렇게 붙이러 내려가고 있어요. 지하 1층입니다. 내려와서 지금 고객님한테 붙였다고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아, 저희 그 방금 등기 붙였거든요. 예, 그 형 거랑 같이 붙여주신 건가요? 네. 보험사에 전화해가지고 그거 팩스 보냈을 것 같은데. 네. 많이 했거든요? 보냈다고 하는데 다시 했어요, 오늘. 오늘 오전에 했어요? 예. 아, 그러면 그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환급 처리 예. 받도록 도와드릴게요. 예. 네, 그리고 그 남은 이전비 있잖아요. 예. 네, 남은 이전비가 따로따로 그 국민계좌에 이거 넣어드릴게요. 신님, 신님한테 남은 이전비 그대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예. 보험.
네, 보험도 전화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등기는 내일 오늘 붙였으니까 내일 오후에 아마 도착할 거예요. 아, 네네. 그리고 차잘 타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 그 앞에 그 바꿔야 아, 돼. 그 램프 그거 혹시 알아봐 주셨나요? 네, 그거 알아봐서 제가 전화 드릴게요. 혹시 그러면 나중에 되면 연락 한번 네, 그거 하시면 예약만 잡아주면은 저희 가격에 그냥 뭐 제가 뭐 중간에 1,000원이라도 띵겨먹는 거 없거든요,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전화 주시면은 네, 바로 직거래. 저번에 그 엔진 네. 오일도 좀 저렴하게 한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저는 중간에서 띵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한 2, 3만 원더 해야 될줄 알았거든요. 아니, 아니에요. 딴데 물어보셔도 여기가 최저가. 네, 싸더라고요. 네, 대형차잖아요, 또. 예. 네. 감사합니다.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개미처럼 일해야 돼. 열심히 잘 되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면 지금처럼만 하시면 잘될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수장님.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꼭.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등기 붙이고 와서 고객님하고 마무리 통화했고요. 이제 이 나머지 돈은 이제 각자 개인 통장에 제가 붙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험도 출고보험을 들었는데 고객님이 이제 1년치를 다이렉트로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환급 조치 제가 지금 전화해서 바로 가입 증명서 받고 환급 조치 바로 해드릴 거고요. 저는 뭐 유튜브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고 정직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믿고 구매하셔도 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아이고 돈을 계속 쥐고 있었네.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하고 발전하는 그런 박경호 실장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